오케이. 자, 신은경님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목소리가 힘이 없는 것 같다라는 부분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힘이 없으면 자신감 없어 보이고, 그럼 힘을 기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책을 손에서 읽을 때요, 배에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 학생들은 제가 벽에 붙여놔요. 이렇게 붙여놓고, 예를 들면 붙여놓고요.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한쪽 다리를 들고 책을 읽어보세요. 목소리 커져요. 배에 힘주니까. 양쪽을 번갈아 들면 되겠죠? 또는 엎드려서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엎드려서.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배에 힘을 기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배에 힘을 딱 주고 말해야 되는데, 잘못된 훈련을 하면 목에 힘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큰 소리 내려고. 네, 어서오세요! 이건 목에 힘 주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건 목에 힘 주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건 뭐 배에 힘 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배심을 좀 길러는 훈련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약을 전하거나 팔 때 항상 필요 없는 것을 강매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왜 가지시죠? 어떤 네. 약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예. 있을 때 약국에서 예. 이제 저도 약국을 지금 8년차 운영하고 있는데요. 약사 된 지는 한 10년 정도 네. 이제 어쨌든 그런 분들이 여쭤보시면 어쨌든 팔아서 이제 수익을 남기는 게 목적인데 그럼요. 운영하는 예. 그 자체가 근데 예. 그리고 설명하다 보면 굳이 이제 필요한가 안 한가에서 이 사람한테 계속해서 이윤을 많이 남기고 비싼 약을 팔아야 약국 경영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뭐 굳이 뭐 내 가족이라면 내 가족이 왔을 때 이걸 이렇게 비싸게 권할 것인가에 그런 양심적인가 이거 자체를 또 나중에 고민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경영해서 수익을 남겨야 되는 사람인데 그거는 양심이랑 상관없이 그럼 열심히 팔면 되지 나중에 이런 고민을 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딜레마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고민 이게 예를 드는 거예요. 쇼호스트들도 그렇고 영업하는 분들이 그 부분을 되게 많이 힘들어해요. 이문을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어떤 분은 죄책감을 느끼는 분도 계세요. 이문을 남기는 거에 대해서. 전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내가 이문을 남겨서 그만한 서비스를 해주면 되는 건데 그거를 A약이 있고 B약이 있고 얘는 5만원 남고 얘가 6만원 남는데 많이 남으면 6만원을 줘야지 라고 그게 좀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5만원짜리 줘도 되는데 근데 두 개가 같은 약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5만원짜리 6만원짜리의 성분이 다르거나 효과가 다를 텐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6만원짜리 권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이분은 좀 돈이 없는 것 같으니까 약효가 좀 떨어져도 싼 약을 줄까? 아니면 비싼 약은 좀 부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 이분이 돈이 없는지 있는지는 그분의 사정이고 나라면 좀 더 좋은 약, 효과가 빠른 약, 그리고 고가의 약을 줬을 때 훨씬 효과가 있다면 난 권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싼 거, 그냥 싼 건 싼 거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데 하나가 비싸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잖아요. 성분도 두고 다 똑같은데 얘는 브랜드가 좀 있어서 비싸.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또 안심이 되잖아. 브랜드 있는 걸 먹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브랜드가 없는 건 브랜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아무래도 브랜드가 있고 큰 회사들이 또 해결할 능력도 있는 거고 다 세상은 그런 것 같아. 그걸 내가 판단해서 이 사람은 돈이 없을 것 같으니까 싼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에요. 나쁜 오지랖. 그리고 이문이 남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이후에 사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너무 싸게 사잖아요. 만약에 그 회사가 너무 싸게 주다가 망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S가 안 돼요. 그런 경우 많아요. 중국산 막 싼 거 사다가 회사 없어졌어. AS가 안 돼. 근데 조금 비싸더라도 국내산을 샀더니 AS가 돼. 그러니까 대표적인 옥돌매트예요. 홈쇼핑에서 옛날 옥도매트 많이 팔았잖아요. 엄청 팔았잖아요. 다 망했거든요. 지금 계속 AS가 들어온다고. AS 해줄 데가 없는 거야. 다 망해가지고. 홈쇼핑에서 막 10년 전에 판 것도 리스트가 다 있거든요. 그럼 막 전화 온단 말이에요. AS 해달라고. 근데 안 해줄 수는 없거든. 그래서 홈쇼핑이 좋은 게 어떻게든지 연결해주거나 책임을 지려고 그래요. 자기네가 판 거는. 근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샀어.
뭘 망하고 다 망했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약국의 경영이 돼야 계속 에이스가 가능하죠. 그렇죠? 그럼 내가 돈을 벌어야 계속 경영을 하잖아. 그러다가 막 싸게 주고 막 베풀다가 약국 문 닫았어. 그게 더 큰 피해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슨 폭리를 취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었어. 약사님 중에서 박덕수님이라고 계세요.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약사님인데 그분은 무좀으로 대박이 나신 분이에요. 무좀작파라서. 그러니까 무좀을 그냥 정성스럽게 예전에 이제 그 조제를 안 했던 시절에 정성스럽게 무좀을 치료해 준 거야. 약사님이 막 일일이 발 만져가면서 닦아주고 막 이렇게 해갖고. 그리고 안 오잖아? 전화해갖고. 이건 정기적으로 먹어야 되거든. 발라야 되거든. 막 그래갖고. 무조건 오라 그래갖고. 그러니까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무조건 낫는 거야. 이 약국만 오면. 대박이 난 거예요. 막 약, 그냥 막 제약회사에서도 막 상패주고 너무 많이 팔아줘가지고 무좀약을. 그 돈을 어마무지 벌었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 지금 요양원 하세요. 건물을 사서 요양원을 지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돈에 어르신들을 모셔. 그리고 텃밭 또 땅 사가지고 남편 시켜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그걸로 요양원 하시고. 그리고 돈 벌어서 박사를 두 개 따셨어. 세 번째 박사에 도전하시더라고. 더 많은 걸 공부하는 거야. 더 잘해주기 위해서. 내가 번 돈으로 내가 공부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쵸? 벌어서 혼자만 잤을 거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우리 고객들을 뭐 서비스도 해주고 더 좋아해주고 그러려면 내가 이문이 남아야 돼. 저 돈 잘 벌어요. 잘 벌어요. 오늘도 많이 벌고 왔어요. FTOP에서 책도 막 90권 팔았고. 자, 그거 나 혼자만 쓸까?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지역 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지금 전국 다니거든요. 가면 차비가 더 나와. 근데 또 가요. 사명감 갖고. 여기서 내가 써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플래너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정모하잖아요. 밥값 안 내십니다. 제가 밥값 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모를 하는데 공짜고요. 강의 무료로 듣고요. 밥도 공짜로 먹고 갑니다. 그러니까 막 4, 50명씩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도 이제 내가 또 베푸는 거지. 그런 것들이 다 복합이 된 거니까 너무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예.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고 내가 정당한 임무를 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바하고 친근하게 대했을 때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요게 이제 물론 뭐 싸게 하면 안 되겠지만 친절하게 하고 친근하게 하면 신뢰가 떨어지나요? 어떠세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박사님 강의를 네, 유튜브로 예. 듣고 예, 예. 제가 좀 오바를 해라고 하셔가지고 예, 예. 막 이렇게 제가 좀 오바를 했어요. 그리고 예. 막 이렇게 하고 클로징도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딱 뭔가 자신감 있게 하고 이랬더니 확실히 매출이 좀 늘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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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좋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뭐 마이크로닷이나 이런 분들도 보면 굉장히 뭐 친근감이 강한 이미지로 유명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막 이렇게 뭐 친근감이 강하고 막 이렇게 부침성이 좋고 이런 분들이 좀 약간 그런 사기 성향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예, 예, 예. 오해받거나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게 또 생기더라고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어요? 어느 게 더 큰지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오버했을 때 잃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걸 잘 생각하시면 저 오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투를 일단 스피치를 지금 외모가 좀 어려 보이시잖아요. 목소리를 바꾸셔야 돼. 그래서 아나운싱을 좀 배우세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전문성이 좀 떨어져 보일 수 있어. 그게 문제예요. 뭐 오바가 중요해. 저는 100점만 오바하잖아요. 근데 안 싸 보이잖아요. 신뢰감 떨어져 보여? 아니잖아요. 그게 목소리 때문에 그래요. 목소리를 잡으셔야 돼. 지금 보니까 약해, 목소리가. 그 훈련을 좀 하시면 더 나은 일을 하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어요? 예. 예, 아이고. 저를 강의를 많이 보신다니까. 오늘 크로징 어땠습니까? 제가 오늘 보여드렸는데. 다 등록하셨죠? 네. 오늘 여섯 분 다 등록하셨어요. 앞에요. 앞에 플래너 수업 하신 분. 심화 과정 다 결제하고 가셨습니다. 제 강의대로 했어요. 크로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하세요 그러면 부담되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며칠 날 가능하세요.
얼마인지 얘기도 안 했어. 금액도 몰라. 일단 며칠이나 가라가세요. 그러니까 우르르 하잖아. 그러다가 중간에 얼만데요? 그러니까 아, 예, 얼마입니다. 이름 벌어줬고 날짜 정했는데 어떻게. 고도의 전술입니다. 기분 나쁘지 않으시죠? 예. 날짜부터 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프로모션 걸었죠? 할인해준다고? 그리고 바로 카드 뺐잖아요? 왜 그럴까? 내가 자신 있어서 그래. 책임질 수 있거든. 여섯 분? 제가 실망시키지 않을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크로징을 하는데, 이제 뭔가, 내가 속으로, 이거 제대로 될까? 이거 괜히 내가 좀, 이 사람들 괜히 강매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돼. 자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카드 뺏고 하는 거예요. 환불해 드릴게요. 깨끗하게 또 해드려요. 전화 오면 지저분하게 안 해요. 예, 알겠습니다. 해드려요. 이런 게 이제 영업이에요. 좋은 거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한혜진님. 네. 네. 아, 늘어지는 습관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이제 일을 이제 브리핑 영업이라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스크립트가 있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영업 이렇게 사람 모여 있는 장소에 가서 이제 브리핑을 하고 이제 영업을 해야 되는 일을 하는데 사실 저는 그 전에 일을 그냥 사무직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일을 한 적이 없다 보니까 이제 앞에 나가서 이렇게 테스트나 이런 거 하는데 말이 좀 너무 늘어지고 너무 톤이 좀 낮고 좀 그리고 일단 목소리가 일단 작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걸 좀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집에서 연습을 해봐도 이게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전국 가부 이런 얘기하면 저는 그냥 제 평소대로 얘기하는데 말이 너무 늘어져요 이렇게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지금 보기에는 네. 목소리나 발성 구조 자체는 되게 좋으세요. 아, 예, 그 안에 구강 구조나 이런 게 좋은데. 아, 참, 발음이 문제네. 아, 네, 자음 맞아요. 발음이 안 좋으시네. 네, 발음 지적도 받았어요. 그거는 쉽지 않은데. 아, 그래요? 지금 제 판단으로는 한 1년 이상 고생하셔야 돼요. 자음이 문제야. 모음은 별로 문제가 아닌데 자음은 이제 혀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혀가 좀 많이 나와요. 그게 아마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 봐. 지금 뜯어고치려면 힘이 좀 들 거고요. 큰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있어요. 그리고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걸.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하는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20조 이상 증가한 312조 9천억으로 집계됐습니다. 계속하세요.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각 부처의 필요 예산을 집계한 결과 그건 괜찮아요. 늘어지거나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 자음 발음은 고칠 수 있고요. 고생 좀 하시고 어차피 할 거니까. 브리핑을 하다 그만두실 거예요? 아니면 계속 하실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지금 많이 부족해요. 당장 무대에 서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언제부터예요? 일단 뭐 한 2주 정도? 아이고. 2주 만에 안 좋아지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세워요? 아, 이제 시작한 거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회사에서도 계속 늘어지다 보면 아무래도 아 여기 한번 해라. 네네. 네, 그러면 한혜진님은 제가 좀 보내드릴게요. 교육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예 그냥 얘기할게. 우리 학원에서 교육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 그럼 바꿔드릴게요. 근데 되게 힘드실 거야. 이게 이제 간절한 거야. 입금 됐잖아 이제 그럼 해야지. 당장 해야 되는 거야. 이건 간절해야 돼.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 한다면 무조건 연습하셔야 돼. 매일 하루에 막 한 시간씩 리딩 하시고 막. 지적받고 그렇게 해서 고쳐야 돼요. 이미 시작이 되셨으니까. 할 예정입니다가 지금 날짜 잡았잖아. 그럼 무조건 하실 거예요. 꼭 우리 학원이 아니더라도 혼자 안 돼요. 교정이. 뭐 그쪽에 또 뭐 전문가가 있다면 또 아예 딱 붙잡고서 선배님, 아예 돈 주고 그냥은 안 해줘. 진짜 얼마 딱 주고 고쳐주세요. 그러면 해줄 거야. 근데 그냥 한 번만 더 주세요는 한 번 더 주고 안 해. 사람이 책임과 의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아예 그냥 딱 어느 정도 예산 안에서 그냥 돈 대고 배우는 게 본인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경우 있어요. 그 학원은 수강료가 1,000만 원이래요. 1,000만 원짜리 학원이 있어요. 수강료가 잘 돼요. 왜 잘 되는 줄 아세요? 겁나 열심히 해요. 여러분 1,000만 원 내고 학원을 다니면 대충 할 수 있어요? 숙제도 겁나 많아요.
근데 그걸 다 해내요. 왜? 천만 원 냈으니까. 근데 똑같은 커리큘럼에 백만 원 내고 하잖아요.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별로 없어요. 희한하더라. 사람들이 내가 낸 것만큼 얻어가. 제가 해보니까, 스피치 과정을 해보니까, 저도 한번 업계 수준하고 비슷하게 했어요. 한 50만 원짜리를 해봤어. 오는 사람 수준도 낮고, 대충에 와갖고, 그냥 놀다 가요. 그러니까 결과가 안 나와. 가격을 확 올렸더니, 일단 오는 사람 수준이 높아지고, 겁나 열심히 하더라고. 아, 이거구나.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낸 것만큼 배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간절해야 돼. 간절함 받을 수 있어요? 자, 다른 분들 또 주세요. 이현주. 아, 예. 자, 제품을 설명할 때 자신 없는 목소리. 어떤 목소리를 말씀하시는지 혹시? 지금요? 예. 자, 그러면, 이거 오늘 제가 선물 받았거든요. 이거 뭔지 아시죠? 친구분이 하시는 거니까. 그거 좀 설명해 보실래요, 저한테? 뭔지 몰라요? 이거 면역력 키우는데 도움이 되고. 예, 예, 예. 아연과 비타민C 먹으면 변명치료를 안 드리니까. 예, 예. 아침, 저녁 2알씩 식사를 꼭 하시고 드세요. 예, 그 정도? 네. 아, 이제 앞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품 설명하기 전에. 앞에 중요한 게 빠졌거든요. 고객님은 이런 이런 상태이시니까 또는 이런 게 걱정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그건 얘기를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아, 이거 한번 가상으로라도. 이걸 권한다면 이제 붓기가 있고 많이 붓는 사람들이 이걸 먹으면 좋잖아요. 아, 네. 네. 아니,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갑자기 시켜서 그래요. 자, 제품 설명이 잘 안 되는 거는, 딴 게 아니고, 사람들은 이렇게 제품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약사로서 하는 거는 제품이 설명이 아니라 올바른 약과 올바른 복용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아닌가요? 예, 이 성분이 어떠한 효능 효과가 있고 이게 어떠한 작용을 할 거고 혹시나 부작용은 이런 게 되니까 걱정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 앞단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이 사람의 상태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님은 이런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조제를 했으면 아 제가 보니까 이런 이런 류의 증상 때문에 뭐 그 하셨네요. 그 좀 도와줄 수 있죠. 그런 부분 조금 디테일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약국을 가보니까 어떤 약사님은 그냥 이렇게 뭐 하루 몇 번 드시고만 하는데 어떤 약사님은 내가 무슨 병인지는 알잖아요. 보면 그거를 물어보면서 조금 더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친절하게 더 얘기를 그런 거는 하기는 해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맨날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근데 좀 목소리 그런 거는 잘하는데 이제 환자가 상담을 해왔을 때 네네. 자기가 어디가 안 좋고 뭐가 필요하다 그럼 거기에 대응하는 거는 생각이 나는데 그거를 설명을 할 때 제가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지고 머리가 자신감이 없고 또 이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저를 아니까 이제 믿고서 이걸 먹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 사가기도 하는데 이게 뭔가 좀 임팩트가 없는 것 같은 그래서 마지막에 딱 가격을 듣고 안 사는 경우가 많고 또 사실은 문제가 비슷한 제품들을 다 팔기 때문에 네. 여기서 설명은 다 듣고 다른 데 가서 사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그런 좀 총체적으로 그럼 지금 총체적 난국을 지금 한 방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진짜 총체적 난국이네요. 증상을 듣고요. 이제 만약에 제가 뭐 약사는 아니지만 권한다면, 저는 항상 그래요. 이렇게 허를 찌른다 그럴까? 고객님이 A라고 예상을 할 때 A입니다 안 하고 B입니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A라고 생각하는 걸 B라고 해주면 이게 뭐 왜요? 그랬을 때 납득을 시키면 이제 신뢰가 가요. 이렇게 예상했던 걸 다 얘기하면 이제 아유 뭐 똑같은 얘기하네 이런다고. 근데 얼마든지 이렇게 그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걸 깨우쳐 주게 한다면 되게 좋아요. 예를 들면 뭐
밤에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어떤 약에 의해서 부작용이 생겼어. 그래서 밤에 잠이 좀 안 온다 그래서 와서 뭘 달라고 그래. 근데 무슨 뭐 신경 안정제를 주겠지 했는데 아, 이거보다는요. 고객님. 이건 가격 부담도 좀 되실 거고요. 이걸로 해도 또 부작용도 있어요. 저는 차라리 차를 보내 드리고 싶어요. 기능성 차가 있는데요. 이건 부작용 걱정이 없고요. 되게 편리하세요.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진다는 거지. A라고 생각했는데 B를 보내주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장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하는데 A를 사러 왔을 때 A를 파는 것보다는 업그레이드 된 B를 좀 많이 권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좋으라고. 나도 마진도 있고 더 좋은 제품으로 했을 때 A 제품이 갖고 있는 문제점 같은 걸 살짝 던지는 거죠. 몰랐던 것들, 부작용이라는 것들을. 그래서 저는 B를 좀 권해드려요. 이런 부분이 좀 낮거든요. 가격 부담은 좀 되실 수 있어도 충분히 이분이 안정적일 거예요. 어떤 거로 드릴까요? 같이 내미는 거예요. B하고. 나는 B를 얘기했고. 그분 뭐라 그래요? A 주세요는 안 한다고. 그냥 B 주세요. 그러면 아, 잘하셨습니다. 이걸로 뭐 뼈병 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달라는 걸 주지 마시고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거를 좀 권해주세요. 이왕이면. 그 환자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고 또 약국을 위해서도 좋고. 보통 그냥 달라는 거 그냥 주거든요. 그럼 편의점 알바예요. 우리 편의점이 아니잖아요.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면 고객이 달라는 거 그냥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걸 원하셨나요? 또는 이런 부분 혹시 이거 들어보셨나요? 해서 좀 알게 해주는 그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예. 예. 근데 단골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요놈 착하게 생겨서 저 약국 가면 그냥 착해가지고 그냥 다 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가는 분도 많고 믿고 약간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 좀 잘 이렇게 전문가스럽게 얘기를 잘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의지가 있으면. 자꾸 불편하더라도 노력을 해봐야지. 다른 방향으로 자꾸 해보시면 돼요. 오케이. 어떻게 좀 혼자 안 되시면 도움을 좀 받아서 같이 스터디를 좀 해보신다든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허봉님. 네. 토지를 파는데 지적도 집어는 알려주지 않고 무턱대고 팔라고 합니다. 헐. 물론 땅 좋고 하면 팔기는 쉬운데 땅은 언제 개발될지도 모르고 어차피 팔게 되면 욕먹을 겁니다. 상품은 좋지 않고 팔려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요? 어떻게 집원도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팔래요? 네, 그렇게 자꾸 약간 집원은 손님하고 직접 이렇게 대응해야 되네요. 그 직원한테는 빨리 안 줘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안 알려주는 이유가?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그거 인터넷을 이렇게 두지게 되면 다 나오잖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뭐 저번 땅이 문제 있거나 그런 땅 같아요. 제가. 그 얘기해보셨어요? 아니 사람과 얘기하면 안 되죠. 팀장님도 지금 뭐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좀 팔기가 아주 힘들거든요. 뭐 그거는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본인이 모르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다 없다는 본인이 판단인지 본 건 아니잖아요. 예, 한번 가봤어요. 예, 근데 문제가 있대요 그 땅이? 어떤 문제가 있대요? 땅이가 조금 그 뭐 안정적 부분인데 지금 뭐 개발 과정에서 떴잖아요. 떴는데 언제 개발될지 몰라요. 근데 뭐 보통 손님들이 사는 건 그래도 좀 가수회사 입장에서 하니까 뭐 빨리 이렇게 사가지고 좀 높은 가격에 팔자. 그렇죠, 다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가 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 계속 땅 갖고 있어야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좀 팔기가 저는 팔기가 힘들어가지고. 네. 그럼 못 파는 거죠. 저는 네. 안 팔았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까지 내가 찝찝한데 네. 어떻게 권해요 고객한테? 그게 해결이 안 됐는데 네. 그럼 하시면 안 돼요. 그만둘 생각하고 그래야죠. 예. 근데 그걸 얘기를 나는 알아보고 그만둬. 그냥 그만두지 마시고 예.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 내 판단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회사에서 상품이 나왔어요. 예. 이거 이상한데? 예. 찝찝한데 이거 뭐 부작용 있을 것 같은데 안 팔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럼 부작용 있을 것 같으면 알아보라는 얘기죠. 진짜 부작용 있는 건지 뭔지. 그러면
있다 그러면 오케이 그걸 얘기하고 팔아보는 거죠. 내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게. 그리고 팔리면 팔면 돼요. 이거 나 같으면 저요 이거 언제 개발될지 모릅니다. 제가 직접 가봤는데요. 언제 개발될지 몰라요. 근데 이런 이런 부분의 장점은 있습니다. 단점은 이겁니다. 하면 되잖아요. 알려주면 되잖아. 근데 그게 핵심이라면 이제 팔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어, 이게 나쁜 사람들 같아요. 사기꾼들 같아요. 나 그만둘 거예요. 그럼 그만두시면 되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것만 얘기만 한쪽 얘기만 듣고 내가 판단할 수 없는 거니까 내가 그래서 그거 그만두세요 할 수도 없는 거라고. 그래서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더 알아보세요. 그렇게 뭐 쉽게 그만두면요 다른 데 가서도 또 그럴 수도 있어서 네. 알아보시고 진짜 그러면 그만두시는 거고 더 알아보세요. 예. 그다음에 정영미님, 네. 예, 고객에 대한 두려움, 실적, 자신감, 고객 유치, 간절함이 없는 게 문제, 설명할 때 횡설수설한 것 같아요. 뭐 해드릴까요, 여기서? 자신감. 오케이, 자신감. 얼마 안 되셨죠? 6개월 됐죠? 어떤 부분이 자꾸 자신감을 떨어뜨려요? 새로운 고객을 만나면 두려워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적어놓고 연습을 하고 가도 그거대로 못하고 막 배치가 돼서 그냥 뭐 횡설수설하고 그냥 근데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도 뭐가 잘못됐을까. 자, 새로운 고객은 어디서 발굴을 하세요? 대수 소개를 좀 많이 받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이라고 이제 이거 가면 사람이 이제 소개해서 가면 오. 좋은 결과를 내야지 소개한 사람들도 좋고 저한테도 좋은데 그런 게 요즘 이제 좀 정책이 비슷하게 와가지고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하다가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이제 소개 받았어요. 만나는 거 이제 자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뭐 약식으로라도 아, 수소수 제가 수소수에 예. 관한 일을 하니까요. 예예예. 예, 예. 수소수 들어보셨나요? 예, 뭐 좋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예. 예. 수소수가 물이 참 좋은데 한번 드셔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아니 뭐 공짜로 주면 뭐 마셔볼 생각? 공짜는 아니죠. 네. 그러면 이제 수소수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일하시는 분이 이제 다섯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회사 네. 소개 한번 해주고 예, 예. 그 제품 두 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회사 얘기를 해요. 회사 일본 회사고 20년 됐고 뭐 55조의 그런 이제 튼튼한 대기업이다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아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혹시 뭐 지금은 이제 약식으로 하는 거니까 실제로 만나실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준비해 가시죠. 대체로 많은 정보는 없이 그냥 여자분, 남자분, 뭐 나이대 그러면 정도.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그렇죠. 정보를 얻어내야 되잖아. 네. 그 단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정보를 얻어내세요? 만나자마자 해야 될 건요. 호감과 정보예요. 그 사람이 이제 뭘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느닷없이 수소수를 줘봐야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니즈가 뭔지 가려운 부분을 만들어줘야 알아야 되잖아요. 다시 시작해볼게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거부터예요. 파는 게 아니라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파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할 거는 사야 돼요. 뭘 사야 돼요? 아 내가 산다고요? 예. 네. 저한테 뭘 사셔야 돼요. 뭘 사셔야 돼요. 저에 뭘 사셔야 돼요. 정보를 알아야 돼요. 마음을 사야지. 마음. 자꾸 팔려고 하면 안 되나요? 가서 막. 이 사람 살 준비가 안 됐어요. 자꾸 팔려고 그러잖아요. 네. 나 필요 없는데 자꾸 사라 그러지? 관심도 없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있으면 어떨까? 하게 되지. 그쵸? 근데 그 관심이 뭔지 모르시잖아. 네, 몰라. 정보가 없이 갔다며. 네. 그럼 만나서 뭐 해야 돼? 호감받고, 뭔가 친해지고, 뭔가 정보도 얻어내고, 난 단계가 필요한 거잖아. 그거 없이 막 간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 걸릴 수도 있어요. 진짜 귀얇은 사람한테 하나 걸려요, 걸리기는. 그죠? 돈 많고 귀얇은 사람. 너무 힘들잖아. 그 전에 차라리 단계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거예요. 처음에 만났을 때 서로 알아가는 단계. 네. 소개로 만났으니까 일단 만나주잖아요. 그럴 때 너무 들이대지 마시고 그냥 인사 한번 드리러 왔습니다. 가볍게 해서 정보 얻어내시고 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데
좀 만나서 반갑고 다음에 또 한번 뵈면 또 이런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고 부담 없이 근데 알아내서 그걸 준비해 가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영업할 때 딱 보면 그 사람의 책상 옷 입는 거 이런 거 보면 정보가 나와요. 특히 사무실로 갔다 그럼 그 사람의 책상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죠. 가족 사진, 책, 무슨 업무 하는 거, 회사 이런 거 다음에 만났을 때 이제 준비해 가는 거예요. 제가 알아봤더니 이 회사 어떤 회사고 뭐 좋고 뭐 아 그러니까 낚시 책이 있던데 낚시 좋아하세요? 올 수 있는 거라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급한 거지. 그렇죠. 예. 세상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건 없거든. 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서 이렇게 좀 필요해요. 그리고 6개월 되셨으니까 한 1년까지 좀 버티시는 거죠. 네. 예. 여기까지 버티는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제품 판매도 중요하지만 라인 만들고 네. 조직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네. 그거 관리도 조금 이제 막 형성이 됐는데 예. 관리하는 것도 지금 너무 막 버거워서 사람 관계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것도 좀 고민이 좀 많이 그러니까 저는 많은 것 중에서 사람을 관리하기 쉬운 거는 내가 먼저 관심 가져주고 내가 먼저 지갑 여는 것 같아. 지갑 여는 게 중요해. 누가 사주면서도 너무 내가 예쁘게 사주는 거 아닌가? 아니 그것도 이래... 티나게 사줘야지. 티나게요? 네. 그러니까 막 사주는 게 아니라 뭐 하나 사주더라도 좀 티가 나게. 그러니까 선물을 하나 하더라도 뭐 포장을 한다든가 의미를 둔다든가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뭔지 그걸 사줘야 되는 건데 막 사주는 게 아니지. 관심을 가져주는 거. 그러니까 밥을 하나 사더라도 물어보고 뭐 좋아하는지 그래서 특별히 또 예약을 해서 그러니까 밥을 10개 사는 것보다 제대로 한 끼 더 사는 게 좋다. 제대로 한 끼. 예. 그게 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영업하는 걸 잘 가르치는데 뭔가 답답하고 막 좀 영업 해본 적이 없으신가 봐요, 그러면? 예, 한 진짜 한 20년 집에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예, 건강식품 먹고 좋아져서 예, 예, 예. 나와서 일을 하고 싶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부딪히는 게 많은 거죠. 간단하게 소개하면 영업을 하려면 내가 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꾸 의리되려고 그래요. 내가 갑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말과 행동을 을처럼 하는 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갑 되면 갑질하고 싶거든요. 이걸 참아야 되고요. 갑이 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쉬워요. 갑 되는 방법. 돈 많으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돈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을 위해서 쓸 때 갑이 되지 지만 쓰면 갑이 안 돼요. 그 돈은. 자, 두 번째 아는 게 많으면 갑이 됩니다. 공부 많이 하시면 어렵죠. 자, 세 번째가 아는 사람이 많으면 갑이 됩니다. 네, 인맥. 예. 네. 영업은 이 세 가지를 다 얻는 겁니다. 영업을 오래 하면 돈 법니다. 공부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계속 공부하시죠. 네. 수도 공부하고 뭐 하잖아요. 면역력 공부하시고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식을 주는 거예요. 지식도 주는 것도 갑 됩니다. 전 되게 많이 하네. 마지막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 인맥이 생기잖아요. 서로 크로스 해주고 도와주고 땡겨주고 이 세 가지를 잡으실 수 있어요. 지금은 힘드시지만 갑이 되셔야 돼요. 예. 갑이. 네, 감사합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세요. 예. 김범영님. 예. 예. 리액션이 검지해 주세요. 막 뒤에서 막 뭐 하시는 분이가? 아 전기 절전기 판매하시네. 예. 아 그러시군요. 예예. 아, 전기를 많이 쓰는 것에 가만 고객의 프로스펙 팀이 가장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제품이 아니라 판매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상담 요청받기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자동 판매 시스템 구축 공부 중에 머니그룹 상담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아니 그러니까 법인 예. 업체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쓰는 데는 일반 가정인데 그 온라인에 판매를 아예 안 해요 저희는. 네. 제조업체나 본사가. 예, 예. B2B만 한다는 예? B2B? 예, 그러니까 하는데 이제 주변 분들이 문의를 하면 하는데 굳이 가정용을 판매하려고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법인업체 사장님들이 문의를 와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온라인을 하든 오프라인을 하든 그거 지금 법인업체 사장님들이 전화 오게끔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가셔야죠? 예. 그래서 어떻게 가세요? 일단은 막 가면 안 되니까
그 네이버나 다음에 보면 제조업체 사장님들이 명함을 올려놔요. 그럼 거기에 직접 전화를 하죠, 제가. 전화해서 자료를 보내도 되겠느냐. 그러면 문자하고 이메일로 자료를 보내고 네, 그리고 다시 팔로우업하고 그런 방법을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법인회사 사장님을 많이 만나시는 분들이 이제 법인 자금하시거나 법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제휴를 해서 이제 커미션 약간 소개시켜주면 취해하는 개념으로 가기도 하고요. 저희 쪽에는 부업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진짜 DB가 중요하겠네요?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보험 영업이나 자동차 영업사원하고도 콜라보 해보셨어요? 보험 쪽에서는 이제 법인 영업만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 네. 좀 하고 세무 쪽 이렇게 좀 진행 중인데 그 일단은 뭐 김효석 대표는 보고 싶어서 일단 온 거는 맞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뭐 보니까 B&I 그 제가 초창기 네. 멤버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예, 예. 교육책도 교육도 시켰었고. 예, 예, 예. 그래서 일단 만나 뵙고 싶어서 그냥 한번 와봤어요. 이미 하고 계시네요, 뭐 다. 네. B&I도 벌써 나가셨으면 네트워크 모임도 아시고 네. 벌써 콜라보도 할 줄 아시고 네.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온라인 쪽에 브랜드 만드는 거를 하시면 되겠는데 저처럼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그 보낼 때 그런 영상도 보내주는 거죠. 보든 안 보든 짧고 간결한 영상들 보내서 그 안에서 설명이 끝나는 거 그 정도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지님 다 하고 계신데요. 목소리나 이거 뭐 보니까 뭐 보통 고수가 아니신데 그래서 왜 오셨나 강의도 하실 것 같은데 예전에는 보험사 좀 오래 있었어요. 그죠. 벌써 이 톤이나 이런 게 딱 잡혀 계셔서 대표님이세요 여기? 이사로 돼 있어요. 이사로 영업 이사 하겠네. 네, 영업 쪽으로. 절전기니까 뭐 좋네요. 전기 많이 쓰는 분들은 혹하겠네요. 네, 그리고 어차피 본사에서 이게 테스트를 해서 어차피 전기라는 것 자체가 빛도 있고 열도 있고 동력이 있는데. 동력적인 효과가 커요, 확실히. 그리고 보증보험을 끊어주는 회사는 저희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수출이나 수입, 국내 했을 때 한 작년 기준으로 7천억 정도 했으니까 대기업인데 이제 알려지는 그런 걸 좀 두려워하죠, 회사에서. 기술 노출 때문에. 아, 기술 노출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은 총판들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자금을 어느 정도 디파짓 해놔야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성은 확실히 있어요. 네, 이건 시장성이 되게 좋은데 앞으로도 더 그렇고, 네. 예, 자랑하러 오신 것 같네요. 뭐 이건 뭐 만약에 원하신다면 이제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한테 예 따로 시간을 내서 예.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뭐 워낙 잘하시는 분이라서 윤준채님, 네. 예, 항상 웃는 얼굴이세요, 그죠? 인상 너무 좋으세요. 양쪽 두 분이 뭐 리액션 막 둘이서 힘이 납니다. 예. 아, 스피치 학원을 2년째 다니고 계세요? 와. 그 학원 되게 좋겠다. 아, 거기는 최고 오래 다닌 사람이에요. 11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스피치 학원을? 예. 네. 3년, 4년. 비용이 저렴한가 봐요. 그 정도 다니는데. 1년에 한 180. 와. 1년을 가르쳐요? 100%? 아, 1년짜리도 있고. 아, 그래요? 2개월짜리도 있고 뭐 6개월짜리도 있고. 그렇게 나뉘고. 되게 저렴하네. 1년에 180이면. 네. 그럼 와. 2개월에 30만. 와,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강사료가 안 될 텐데 그렇게. 봉사 활동 차원에서 하신답니다. 아, 본인이 직접? 네. 아. 그냥 봉사로 그러면 가능하죠. 네. 무대 앞에 서면은 아직 긴장되고 막 떨리시는 거네요? 네. 부들부들 떨릴 정도예요? 그거는 좀 많이 나아졌는데 예, 예. 환경이 바뀌거나 사람 청중이 바뀌면 네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람 앞에 서야 되는 직업이세요? 제가 공무원인데 군무원 여기 스쿠쿠 수도병원에 근무하는데 예. 직업이 이제 공무원은 이렇게 행정직 같은 경우 이렇게 막 옮겨 다니고 네네. 지금은 이제 남들 앞에서 좀 발표를 해야 되고 뭐 안 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발표를 해야 돼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고민되시군요. 네. 근데 익숙한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으실 거 아니에요? 네 많이 나. 근데 낯선 사람들 앞에서 떨리시는 거죠? 숫자가 많거나. 어. 혼자 그 유튜브도 진짜 엄청 많이 보고
노력했는데. 잘하실 것 같은데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게 너무 좋으신데 주로 어떤 그 발표를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감사반인데요. 네.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국군 병원에 이렇게 전국에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럼 가면 병원장님이 대령입니다. 대령 국군 병원? 네. 중령, 소령들 이렇게 간부들을 다 앉혀놓고 제일 높은 사람들 앉혀놓고 제가 감사했는 내용을 발표를 해요. 그렇게 분위기 좋은 장소는 아니에요. 아주 답답하고 아주 예, 아주 예, 아주 안 좋은 분위기인데.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면 이상한. 이상한, 그렇죠. 이상하죠. 거기서 막 웃으면서. 농담도 사실 던지면서 하고 싶은데.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쁘고 그렇죠.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하시네요. 그럼 어떻게 그런데 그래 좀 그걸 헤쳐나가세요? 오프닝은 어떻게 하세요? 딱 섰을 때 처음에 오프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회계감사 담당 윤준채 주무관입니다. 예. 오늘 제가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네. 앞에 조금 아이스브레이킹을 하는 건 어때요? 그걸 제가 시도하면 했는데 네. 아이스브레이킹이라는 게 이제 약간 부드럽게 하려고 날씨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느끼는 거. 거기서 날씨는 아닌 거. 아, 그거 외에는 그냥 이거를 하면서 느꼈던 소감, 칭찬 네.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을 때리더라도 네. 좀 이렇게 우리가 주사위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안 좋은 얘기를 하기 전에도 그래도 뭐 아, 이런 부분들이 참 좋았고 제가 많은 곳에 이렇게 했지만 이런 부분은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감명 깊었습니다. 이런 식의 칭찬 하고 시작하는 것과 발표하겠습니다. 다르다는 거죠. 사람을 좀 얼러주고 나서 안 좋은 소리 하는 거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앞에 그래도 좀 좋았던 점이 있죠. 있습니다. 네. 입구에 딱 들어왔을 때 뭐 모습이라든가 제가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와 다른 아주 좋은 점들을 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곳에 가서도 이렇게 알리고 싶을 정도로 참 잘 돼 있는 부분들 감명 깊었습니다. 다만 제가 또 직책이 그러다 보니 그래도 도움드리기 위해서 이런 지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도 편하고 나도 좀 편해질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나 관심 있게 보세요. 이걸 현습 훈련을 하세요. 뭐 예를 들어 식당을 가도 연습을 하시는 거야. 아우 이모님 이 식당은 이런 부분들이 참 제가 많은 식당을 다녔는데 참 좋네요. 계산할 때도 아 참 맛이 이런 부분이 남다르네요. 뭔가 자꾸 이렇게 칭찬하는 훈련을 하시는 거야. 그런 거 찾아내는 거. 아 입구에서 이 부대는 보니까 뭐 수문에 있는 그 병사들이 말이야 목소리가 아주 커서 아주 그 기강이 느껴졌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뭔가 자꾸 이렇게 뭔가 칭찬할 거 찾아내서 앞에서 감사하고 칭찬하는 멘트를 자꾸 하시면 훨씬 부드러워지실 거예요. 덜 떨리시고. 네. 예. 어떻게 우리 학원 오니까 어떠셨습니까? 칭찬 한 마디 해주시죠. 아 일단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김 박사님 많이 뵀는데 네. 실물로 뵈니까 진짜로. 예. 화면보다 훨씬 좋으시고. 아, 감사합니다. 그 진짜로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로는 거짓말 같아요. 우리가 뭐 정말 그런 거짓말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가 멋있습니까? 아, 피부가. 그렇지. 피부가 안 좋지.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서 멋지십니다.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저는 그 사람의 피부나 얼굴보다는 누굴 칭찬할 때는 그 사람의 복장 자세 이런 것들이 더 좋아요. 특히 여자들한테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아름다우십니다. 뭐 예쁘십니다. 이거 안 좋아요. 잘못하면 미투가 되기 때문에 액세서리 오늘 스카프가 잘 어울리십니다. 뭐 행거칩이 오늘 참 포인트로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부담 없고 듣는 사람도 훨씬 나아요. 외모 칭찬보다는. 그렇죠?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액세서리 칭찬하는 건 여자들은 이뻐서 단 거거든. 그런 얘기를 한마디씩 해주는 거 아주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훈련들, 뭐 이 식당의 음식이 맛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어디가 뭐 어떻다는 등 뭐 뭐 이런 그릇 자체가 보니까 내가 신경을 많이 쓴 식당 같다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훈련을 자꾸 해보세요. 예. 아마 이런 건 스피치 학원에서 안 배우나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보는 훈련을 하는 게 좀 좋아요. 이렇게 남이 못 보는 거. 이렇게 봐가지고 얘기해주고 이런 것도 재밌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